안녕하세요. 옹플란트 치과 박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시술 후 8년이 경과된 케이스로서 상악 대구치에 일체형을 무절개로 심었던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진 사진인데요. 37번 하악 대구치와 사랑니는 염증이 심하고 많이 흔들리니까 당연히 뽑아야겠지만 26번 상악 대구치는 애매합니다. 이미 근심으로 많이 쓰러져 있어서 25분 속구치 자리에 픽스처를 심을 수가 없고 만약 안 뽑고 이대로 쓰려고 해도 크라운을 해줘야 교합이 제대로 됩니다. 그러나 치축이 이미 많이 길어져 있어서 측방 교합력을 많이 받을 것이고 또 속구치가 받을 교합력까지 추가로 받을 것이니 오래 쓰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튼튼한 이가 아니라면 뽑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별다른 나쁜 자각 증상이 없다면 환자분들께서는 보통은 뽑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26번 대구치를 안 뽑는다면 25번 속구치 자리에 있는 식립이 불가능한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교정을 해서 뒤로 보내고 공간을 만들어서 픽스처를 심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방법이 못되죠. 그래서 26번을 마저 뽑고 임플란트 하는 것이 차선의 방법인데 26번 자리에는 바로 못 심고 뼈가 아물 때까지 기다려야 하니 반대측에 먼저 시술을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여기는 이미 다 아물어 있어서 바로 심을 수가 있으니 좌측보다는 크라운이 빨리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안 뽑겠다고 결정했으니까 좌측에 먼저 시술하는 편이 유리하겠습니다. 25번 자리에는 어차피 심을 수가 없고 대신에 26번 대구치에 크라운을 씌워서 교합이 되게끔 하고 덜 쓰러지지 않게 더 쓰러지지 않게 해준다면 세 달 만에 하악에 크라운이 들어가서 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16번 대구치가 교합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21번 자리에 픽스를 심어서 고정력 보강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둘을 브릿지로 하나로 묶어주면 고정력이 보강이 되고 26번 크라운에 교합이나 근택의 변화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케이스는 골량이 좋고 골질도 나쁜 편이 아니라서 조립형과 일체형 둘 다 가능한데 하악에 심을 자리에 골경사가 있을 것이고 이 자리는 골질도 나쁠 것이니 식립 깊이에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일체형을 무절개로 심기로 했었습니다. 세 달 후 하악에만 먼저 크라운이 들어갔고 상악은 27번 픽스처가 유착이 다 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26번 대구치를 임시 크라운을 해서 약하게라도 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갈 길이 바쁘니 반대쪽에도 4개의 픽스처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세 달 후 브릿지를 했고 또 이어서 6달 후에 우측에도 크라운을 하였습니다. 3년이 경과된 상태로서 별다른 변화는 없고 앞니에 상악 앞니에 측은단 병소가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6년이 경과된 상태에서는 해결이 안 되고 더 커져서 이제는 뽑아야 합니다. 결국 중간에 뽑았었고 아문 후에 심어서 앞니에도 크라운을 했었고 현재 8년이 경과된 상태입니다. 파노라마 사진상에서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보이지가 않는데요. 과연 그런지 좌측학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상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골질이 좋은 하악이라서 근원심으로도 친밀골이 형성되어 있고 치조골과의 갭도 크지가 않다는 것이 세지탈 뷰에서도 재차 확인이 되고 협술로도 골유착이 유지되고 있고 식립 각도도 좋죠.
37분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이고 식립 위치와 각도 다 좋습니다. 이제 위를 보면 27분 임플란트도 식립 위치 각도 다 좋습니다만 과거에 픽스처 협술 쪽에 형성되었던 7mm 골절이 사라지고 시커멓게 보이는데 염증 때문에 골절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26번 대구치에 구개척 뿌리에 염증이 생겨서 27번 픽스체까지 넓게 퍼져서 그런 것이죠. 속사정은 이런데 골폭이 넓다 보니 파노라마에서는 심하게 나쁘게 보이지 않는 것 뿐입니다. 뒤에서 고정력을 보태줬는데도 이렇게 되었으니 고정력 부족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아마도 26번 대구치는 결국 이렇게 될 치아이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26번 대구치는 만 12세에 명출해서 중년의 나이가 될 때까지 만 40년 이상을 교합력을 받게 되는데요. 따라서 중년의 나이가 되면 뚜렷한 이유도 없이 뿌리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흔하고 염증의 원인이 치주염이나 치아에 금이 가서 생긴 것이라면 신경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케이스에서는 26번 대구치를 애초에 뽑고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맞았을까요? 하지만 이미 8년을 편하게 잘 사용했고 또 아직까지 별다른 자극 증상도 못 느끼고 있으니 26번 대구치를 애초에 뽑는 것이 꼭 정답이라고 할 수도 없어 보입니다. 이제 반대쪽을 보면 협술로는 단단한 침유골충이 생성되어 픽스처와 잘 맞닿고 있지만 근원심으로는 상악이라서 골유착이 역시 허술한데 상악에서는 골절이 아주 좋지가 않은 한 대부분 이런 패턴으로 골유착이 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15번에 비해서 16번은 슬쩍의 잔종 골폭이 좁아서 아래부터 내려가야 슬쩍의 잔종 골폭이 두께가 확보가 된다는 점이죠. 대구치 자리라서 앞에 소구치 자리보다 골폭이 더 넓어야 정상인데 슬쩍의 치조골이 치주염으로 흡수가 됐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이 위치가 이상적인 식립 위치가 맞지만 설적으로 잔종 골폭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15번 자리에서는 CT를 안 보고 무절기로 심어도 상관이 없지만 16번 자리에서는 식립 전에 미리 CT를 보고 식립 위치를 잡았더라면 협측으로 살짝 옮겨 심을 수가 있어서 지금보다는 더 좋았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 저는 현재 웬만해서는 CT를 루틴하게 찍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지만 상악 대구치 자리에서의 골유착일 결과가 대부분은 식립 직후부터 이렇기 때문에 항상 신경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픽스처에 협술적 형성된 단단한 침유골이 픽스 둘레와 긴밀하게 맞닿는 덕분에 고정력의 대부분을 얻고 있고 근원심으로는 보조적으로 픽스처를 잡아주는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기서 근원심으로 염증이 진행되어 픽스처 외벽을 타고 내려간다면 임플란트는 오로지 협술 쪽의 유착에 의해서만 버티게 됩니다. 그런 경우 골폭이 좁다면 파노라마에서도 염증 소견이 보이겠죠. 하지만 골폭이 넓다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노라마 사진만 가지고 임플란트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하고 CT 소견을 동반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46, 47 임플란트를 보면 협술적으로 유착이 잘 유지되고 있죠. 근원심으로도 상악보도는 침구형성이 잘 되어 있고 치조골 갭도 작아서 근원심으로 골유착이 유지되고 있고
협소로 보면 식립 위치 각도가 좋고 염증 소견도 아직은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